영등포구가 영등포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1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28일 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조기령 구청장과 남부교육지원청 안종인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학이 함께 협력체제를 구축해 성공적인 영등포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하자고 한뜻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앞으로도 영등포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영등포의 교육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을 제일 먼저 1순위로 집어넣습니다. 교육복지 사람 중심, 새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우리 40만 국민 앞에 약속을 드렸어요. 우리가 장학재단도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력신장에 대한 예산도 25개국의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재를 자기에 맞는 모든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앞으로 영등포는 이렇게 이어나갈 겁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안종인 교육장은 영등포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서로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절충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잘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파격적인 그런 아이디어도 내주시면 검토를 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 영등포 혁신 교육지구 사업 운영 현황과 2017년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원체제 구축과 발전 방향을 협의했습니다. 한편 영등포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마을과 학교 연계 강화 등의 프로그램으로 한 아이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가는 마을과 학교를 목표로 하는 지역 교육공동체 사업입니다.